이른바 문자 해고 통보로 논란이 된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으로 복직과 밀린 임금 문제에 대한 노사 협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에서 해고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환호성을 외칩니다. 지난 2015년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아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맞은 최종 승소. 근로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긴 시간 함께 달려온 우리 22명 동지들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와 해고된 하청업체 GTS 근로자 22명을 파견관계로 보고 직접 고용을 선고한 원심으로 확정했습니다.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했다며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GTS가 설립 이후 화인테크노에서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행했고 화인테크노 생산 계획에 따라 GTS 근로자들의 작업과 휴게 시간이 정해진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판결 확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들은 바로 복직 자격을 얻었습니다. 밀린 임금 문제에 대해 노사 협의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판결이 있었던 오늘부터 당장 아사히 동지들은 공장으로 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사업장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TS와 대표이사 화인테크노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파견 관계 인정에 따라 파기환송됐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